아유,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잠시 음향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구에서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예, 오늘 태극기 집회, 대학로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백남기 추모된 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오르는 버스도 봤습니다. 예, 오늘 서울 시내가 상당히 혼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태극기 애국 홍진인들께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태극기 집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오늘 4일차입니다. 태극기 국토대장정 4일차 우리 태극기 여신님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태극기 대장정 상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가 오늘은 집회 마지막까지 남아서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 됩니까? 자, 오늘 서울에서 앞전에 그 고위 대신 뭐 백남기 씨 그 뭐 추모를 한다고 청계천인가 거기서 뭐 집회 신고를 5천 명이 내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좌파와 우파의 파워 게임이 되지 싶은데 인원수로는 우리가 이깁니다. 뭐 근데 인원수보다도 정신력이나 신체적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이 대구에서 또 전국에서 각지에서 오신 분들 다치시는 거 없고 우리의 뜨거운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문바가 좀 제발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 세계는 모릅니다. 영원한 바보가 될 끼고 국제적으로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는 문바보 이걸 깨우치려고 우린 집회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다 한결같이 변하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큰 소리 질러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 촬영하시는 요 번개치자 사장님
어제도 밤 10시까지 뭐 서문시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그 서명운동을 밤 10시까지 하셨다는데 참 천일입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대구 약정국을 먹어서 보약을 뒤져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건 말이고 오늘 박카스라도 이따 하나 사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박근혜 시장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 번개시장 시청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동네 그 친구입니다. 제발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 거리 행진한 데 있어가지고 현수막 잡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구의 정정당당 코리아 김영태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도 편하게 현수막을 드실 수 있도록 백철 손잡이를 달아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편하시죠? 네, 편합니다. 예,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서도 예, 이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예, 정정당당 코리아 팀을 중심으로 보수 대연합을 대구에서부터 한번 이끌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많은 지금 홍바다, 정바다 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하나라 뭉칠 수 있도록 정정당당 코리아가 보수 대연합을 이끌어 보도록 저희가 대구에서부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정당당 코리아 팀의 대구 애국시민연합, 예, 대구 애국시민연합이 합류했습니다. 대구에서부터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보수 대연합을 정정당당 코리아가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님이 통일의 기회를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문재인 정권이 전쟁에 이기고 만들었습니다. 통일의 기회를 전쟁의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지금까지 통일에는 답이 없습니다. 벌써 빨리 저 이런 거 빨리 저 아이고 저희가 다 주체한 거니까 서명만 예, 예. 하면 돼요. 예예. 그냥 협조하게 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라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집회 차량에 걸려져 있는 현수막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새긴 현수막을 이 좌파 새끼 모양입니다. 훼손을 했습니다. 다 집회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대도 무대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지금 차 옆에 나가 정기적인 행사가 말미암아 이번에 무대에서 약간 종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무대 들어주신 외국 공주 여러분들은 빨리 집회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대에 계신 분도 바로 이동해 주세요. 자, 집회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징역. 지금 서명 받으시는 분도 서명 장소도 이동해주세요. 무대 뒤에 무대 뒤에 계신 분 집회 쪽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네요. 자, 제 목소리를 저런 놈은 일행돼서 뜨거운 맛을 봐야 됩니다. 제 놈의 새끼를 때리게 돼. 네. 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저 좌파 새끼다. 순간순간 보호차까지 문에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반응해 주시고 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빈발을 가지고 오신 동기께서는 4호선에 연구원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뭐 법원 소식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애국 동지 이진아 씨 일주일 동안 법원 소식을 전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은 대통령님 재판 방청권 마지막 추첨이었었어요. 그 다음 주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재판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 있고 10월 10일 날 마지막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뭐니 뭐니 해도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정우승 씨가 나와서 정말 저희를 다 울렸고, 그 한마디로 정말 이 재판이 얼마나 억지였고 그 억지의 탄핵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다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세 가지 타블렛이 전부 다 깡통이었다는 거 다 밝혀졌어요. 그걸 거의 막바지여서 밝혀지는 게 너무 억울하고 그걸 가지고 더 떠들어야 되는데 지금 추석 연휴가 돼서 그게 묻혀버릴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10월 1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요. 뭐 저희는 16일날, 17일날 가서 구치소는 어디 가서 들은 누울 겁니다. 그리고 뭐 3월 10일 사건 때문에 손상대 선생하고 정광용 씨 재판에 갔다 왔고요. 사실 저희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의 과잉 진상 때문에 생긴 일이었고 두 분 다 뭐 그 입건으로는 그냥 무죄를 풀려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했고요. 그 대통령 재판이 끝났지만 그 위로 벌어지는 재판들이 줄줄이 상고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또 열심히 재판이 뛰어다녀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대통령 재판에서 세 가지 타블릿 PC가 전부 다 깡통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전부 다 무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규춘 실장님이나 블랙리스트권으로 구속된 분들이나 이재용 씨 전부 다 하루속히 무죄로 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또 법원에서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리스트 모르시는 분이 보면은 인기도 순으로 배치해 놓은 거 아닌가? 아니요. 가나다 순으로 좀 해주시면은. 아 네. 순위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많기도 하고. 네. 네. 가나다 순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민감합니다. 수고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오늘 타블릿 PC 깡통권으로 피켓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교 참사 두 개 만들었는데 내서 갖고 출력을 못했어요. 좀 아깝지만 다음에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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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피고. 네? 맛있구나. 아, 예,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창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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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아니, 우리 처장님. 아무나 그런가? 처장님 퍼스트. 처장님 퍼스트.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옛날에 강남에서 연구하지.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처장님 드려야 됩니다. 아,
이러저러한 이유로 택에만 있지 마시고 나와서 투쟁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교조 교육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실상을 잘 모릅니다. 애국방송인 번개시장을 애청하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나와셔야 됩니다.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결기를 꼭 저들에게 보여줄 때만이 우리의 투쟁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공해야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시간 되는 대로 각자 애국자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댓글을 달고 집회에 나와서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좀 전에 음소거가 돼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방송으로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경남도당 김재국 사무처장님처럼 이런 행동하시는 우리 애국동지님들이 국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남에 계신 우리 애국동지님, 우리 김재국 사무처장님 같은 애국동지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본을 국회에서부터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김재국 사무처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좌파놈이 집회차장의 현수막, 우리 박근혜 대통령 현수막 걸려있는 거를 훼손을 했어요. 여행이 돼서 갔거든요. 아. 네, 오늘 뭐 백남기 뭐 1주년인지 뭔지 한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행진 중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우리 지금 참가하시는 태극 애국 동지님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예. 네. 저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폭력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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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10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료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구속이나 이 문재인 정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이 4주가 고비입니다. 이 4주 동안에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하루도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아니 우리 대중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왜 그래요? 에? 어디 보는데? 에? 나 옷 완전 낙가무라예요. 어, 왜 그래요? 신발이 막 오다가 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오늘 거리 행진 하겠어요? 끌고 가야죠. 와. 이 부산에서 이래 돼요. 아이고. 그 아래께 인제대 그 경남 도당 사무처장 김재구 그분. 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래께 이제 대단한 그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안내석이래요. 아이고. 참. 지금 방송 나오고 있어요. 아, 뭐만 할까요? 오늘은? 오늘 주최지만 사랑의 사랑에 공동대표이신 조원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다가오시 우리와 함께해주시는 박성환 자유그리구 최진태 예예. 예. 이제 CD 하나 팔아줄까? 네? CD 하나 팔아줄까? CD요? 어디요? 어라.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CD 이야기 하실라고? 아니. 와 지금 번개방송님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번 주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끝이 안 보입니다. 오늘 뭐 좌우지간 막 예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그 열심히 막 오늘 뭐 강화문까지 가서 접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계 시장님 오늘 고생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거기 계세요. 아 예. 예. 오, 안녕하세요. 오늘 춥게 하셔야죠. 아. 아이고, 아이고. 네? 아, 사고 갖다 드렸어요? 아, 왔어요. 아. 어, 예. 아, 끝나는 집에 끝나는 대로 오늘은. 커피라도 있다 한잔. 아,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어우, 잘 됐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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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놀러 오지 않았어요, 왜? 오지 않았어요, 어제. 좀 도와주지 마고. 아.
어떡해! 나 이럴 때 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서명 되게 많이 받는다며요? 아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오늘 이리 와봐요. 부산팀. 빨리빨리! 이리 와! 이효진! 이리 와! 까불고 있어. 이렇게 난리들이야. 저기, 어떻게, 어저께 우리가 저기 박근혜 대통령님 거기 갔다 온 건 아시죠? 예, 자한당. 박근혜 대통령님 그 모든 명패분만 아니라 물건 그리고 전화기 그리고 이렇게 뭐 노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주 한 번에 바구니에다 다 쓸어 남아서 제가 어저께는 울분을 못 참고 변 대표님이 어떻게 써든지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명하에 갔다 와서 임무는 그래도 한 50% 정도 했습니다. 가져오는 거 50%였는데 그걸 못 가져왔기 때문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곧 있으면 변 대표님께서 어떻게 써든지 그걸 찾아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써든지 하겠습니다. 임무 완수할 때까지 그날을 위해서 대통령님 나오는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고 또 가끔씩 서청대도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청대 잠깐만 저쪽으로 잠깐만 오시죠. 잠깐만요. 제가 왜 여기까지 오냐면요. 저희 지금 유일하게 서청대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진짜 땅 바닥에서 대통령 나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지키고 계시는 박정숙, 대구의 박정숙 씨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대구의 박정숙 동지, 대통령 지키고 계시는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저는 서청대에서 우리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박정숙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항상 대통령 있는 곳을 한 20m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 대통령을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뿐이 없어요. 그러고 우리 대통령 요번에 10월 16일 날 이 목숨을 던지는 한이더라도 우리 대통령을 꼭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제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대통령을 꼭 10월 16일 날 우리 대통령을 살립시다. 꼭 10월 16일 날 우리 대통령을 살립시다. 살립시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동 잡으려고. 아, 손석희. 아, 예. 아, 한복이 너무 고우십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자, 너무 우아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이렇게 좀 뒤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요. 저희 대통령님은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요, 이 지구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고, 영원히 다시는 이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정말 지켜드려야 되며, 이 생명을 지키는 이 날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목숨을 다하여, 여기 계시는 우리 대통령님께 모든 걸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에서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이분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수의 피고 보수의 끓는 피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모두 존경하는 보수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꼭 지켜주십시오. 굳건히 믿습니다. 새누리당을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박근혜, 내일이 오십시오. 새누리당을 누가 세웠어요? 새누리당을 누가 세웠습니까? 박근혜. 무너지는 새누리당을 누가 세웠습니까? 박근혜. 홍준표, 이 또라이 새끼. 박근혜랑 그 팻말, 새누리당 팻말을 달고서 팻말하고 그저께 쓰레기통에 쳐놓으라고? 그럼 또라이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뇌물 하나를 먹지 않고 재산 하나가 없고 이런 언론 거지 같은 언론 자기가 꼭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꼭 우리 국민 앞에 모셔다 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박근혜 학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리고 절대 싸움하지 말라 그러세요. 태극기 집회나 자 지금 제가 오늘 이거를 보시는 우리 존경하는 대한민국 애국 보수님들 제가 한 가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유튜브고 뭐고 전 세계 다 나갑니다. 그럴 때 위에서 위성으로 이렇게 쏘을 때 저희가 태극기가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뒤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힘드시더라도 그 뒷전으로 다들 지금 인터뷰하니까 잠깐 지금 그 뒷전으로 가급적이면 다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산돼서 지저분하고 우리가 사람 인원수가 적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꼭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오시더라도 꼭 이거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가 들고 있는 그쪽들은 가지 마시고 차가 움직이는 거기는 양옆으로 오지 마시고 다 뒤로 가서 천천히 박자를 맞춰서 그리고 구호를 맞춰서 행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행진하는데도 힘드신데도 그래도 저희가 구국전사에서는 물과 그리고 드실 것을 좀 준비했으니까 꼭 잡수시러 오시든지 또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이 대한민국을 찾는 그날까지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자리 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꼭 반드시 올바른 제자리로 돌아가야 자식이고 우리가 지키는 이 나라가 올바로 규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태블릿 PC도 다 빈깡통이고 모두 다 빈깡통이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고 속지도 맙시다. 아셨죠? 다 단결해서 갑시다. 명패 꼭 찾는데 힘 좀 써주세요. 네. 아, 있어. 나이스. 누구만 찌르면 멋진다고요? 우리 잘 많이 되죠. 해주세요.
그로부터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도 전체주의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걸 전체주의 체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대량학살의 체제라고 규정하고 북의 모든 주민에 대해서 너희도 대한민국의 당신들도 대한민국의 주민과 다름없다라고 선언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 위대한 업적, 최소한 자유통일과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에 관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성 대통령을 정유라가 삼성발 몇 번 얻어탔다고 저렇게 몰아가지고 감옥 속에 쳐넣어서 인격을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는 이 나라는 자유민주 공화국입니까? 아니면 복도 공화국입니까? 복도 공화국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우리는 진실을 위해 투쟁하러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170년 전에 말했습니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100여 년 전에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무슨 말을 했냐? 개인의 존엄성은 진실을 존중할 때 성립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진실이 경멸받는 사회에서 개인은 박멸당합니다. 박멸당해서 대돼지 만듭니다. 맞죠? 네! 우리는 대돼지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 맞죠? 네! 우리는 맹렬한 개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맞죠? 네! 그래야 마침내 이 대돼지 같은 지경으로 타락한 복도 공화국을 극복하고 맹렬한 개인들에 의한 맹렬한 진실 조치에 바탕한 진정한 자유민주 공화국을 만들어가려는 거 맞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평양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예견하고 이를 위해 준비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제가 그 대통령의 얘기를 지난 작년 11월부터 제가 짚었지만 한 번 더 짚을게요. 사드 배치를 강행했어요. 한미동맹을 강화했어요. 공진장을 해산시켰어요. 전개소를 무력화시켰어요. 자, 이것 정도의 개성공단을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성공단에 2,000명 한국인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명 문재인 정부랑 짜고 우리 한국인들 목숨이 위태해요 하면서 촛불들이 대진압하면서 용산 미국 기지를 포위하고 세종로 미국 대사관을 포위할 거 아닙니까?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반미 투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학살 정국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대돼지들의 복도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막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 외치면 박근혜 외쳐주세요.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그분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 혹은 그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로 그분은 이미 자유통일의 아이콘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도 70년 이래 북을 전체주의라고 규정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을 전체주의라고 규정하고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시민과 다름없다라고 선언한 위대한 자유통일의 아이콘입니다. 자, 그리하여 드디어 지금 평양 붕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양이 붕괴한 다음에 단참 명단 나오냐 보장합니다. 안 나옵니다. 미국에 안 가요. 평양 붕괴한 다음에 종북 명단 나오냐 보장합니다. 안 가요. 꼬비치고서 두구두구 써먹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전쟁이 벌어지냐. 그때 저들은 입에서 민주인이, 노동계급이니, 김일성이니, 북한이니 이런 얘기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들은 입에서 개인 존엄성을 내세워서 동서연을 추진하고 개인 존엄성을 몰아서 내세워서 군대를 해산시키려고 하고 개인 존엄성을 내세워서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의 기본 가치와 질서와 규범을 해체하려 시도합니다. 맞죠? 공동체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당연히 주장했지만 그때 그들한테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개인이 언제 존엄해지냐 이 양아치 새끼들아. 개인은 진실을 존중할 때
존중해집니다. 대의는 진실을 조롱할 때만 존중해집니다. 우리는 진실을 위해서 싸우려 나온 진실 존중 대의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전직 간첩, 전직 종북, 전직 침북한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대의는 언제 졸업해지냐? 바로 우리처럼 진실을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나설 때 비로소 졸업해집니다. 여기 모이신 졸업한 대인 시민 여러분 모두께 감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걸 고물상에 판다면 우리한테 가격을 제시해라. 우리가 사겠다. 이걸 얘기하는 공문을 홍준표 대표 앞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기자가 그 직후 신의 한 수 방송에 나와서 박 대통령 대한민국당 너희가 데려가면 되지 왜 남의 당에 가서 소란을 내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자 2004년, 2010년 총선 최소한 두 번 이상을 그 당이 망해갈 때 홀로 비리경쟁을 맡아서 당을 살려놓은 은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알아서 데려가라. 이게 지금 뭐 하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말 함부로 데려가는 말이 이 홍준표 자체에 저는 영혼 자체가 이미 파괴된 게 아닌가? 언어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언어가 아닌가? 악마를 갖다 얻어내는 짐승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홍준표는 함부로 데려가는 말이 떠지기 전에 복도에다가 내다버린 박 대통령 명찰 등 모든 물품 일체를 대한민국당으로 즉각 가져와서 돈 받아가기 바랍니다. 가져와라! 요즘에 이 탈핵스럽게끼리 아주 치열한 싸움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정진석이라고 지난 탄핵 때 원내대표 하면서 탄핵 표결에 당론을 무기명으로 던져버리면서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탄핵 세력이 마음 놓고 탄핵표를 던지게 만든 그 정진석이 사실 탄핵의 주범인데 요즘 문재인 정권이 뭐 이명박계를 탄압한다 이러니까 노무현이 권양숙과 야밤에 구수하다가 권양숙이 자출하니까 그래서 뛰어내렸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 소식 아시죠? 했는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뉴스메이커에서 이 신축시장 내용인데 그건 빼고 보수담에 가지고 뛰어들었다는 얘기 빼고 간단하게 권영숙이 청와대에서 평찰 100만 달러 먹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아들 딸 미국에서 집사준 거 이거 다 팩트입니다. 그 이외에 노모모가 아들이 연초로부터와 함께 박영철로부터 투자연금으로 500만 달러 먹은 거 이거 다 팩트입니다. 이거 지금 문재인 세력은 부부싸움을 했니 안 했니 이걸 가지고 명예에서 논의했는데 부부싸움을 했든 안 했든 권양숙과 노고도가 돈 먹어서 투자받다가 뛰어내린 거 이거 무슨 수로 반박할 겁니까? 문재인 씨는 그러면은 정진석 등 이른바 이명박계 탄핵 세력은 같이 싸워야 되는데 뭐 보소서만 한다니까 지금 다 헌들이 쌩다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진석 씨 지금 페이스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겁먹고 겁먹지 말고 권양숙 노건호 뇌물 사건 특검법 발의하십시오. 아무리 탄핵 세력이어도 만약에 탄핵 세력들이 권양숙 노건호 특검법 수사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힘을 합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법 발의하는 김에 박 대통령 한번 돌아보세요. 박 대통령 본인은 물론 박지만 남동생이 돈을 먹었습니까? 박진영 여동생이 돈을 먹었습니까? 최근 사령관이 돈을 먹었습니까? 아무도 돈 안 먹었어요. 박 대통령은 7층부터 7층까지 이런 사람을 탄핵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진짜 돈 먹은 권양수, 노건호 그 특검법 발의하면서 탄핵도 같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홍준표의 박 대통령 명패와 권양수 500만 불, 600만 불 정말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한가한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 외교를요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미국 가서 거짓말하고 중국 가서 거짓말하고 상대국들한테 계속 말 바꾸고 다음 주 수요일날 자유한국당, 민주당 포함 7개 정당 정책위기랑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제가 외교 안보 통일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부터 조사하는데 문재인 씨 쪽에서 최소한 10개 이상을 외교 관련 중국인
일본 미국 상대로 말갖고 거짓말을 하는 걸 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겼죠. 아베 트럼프 국민이 세우시 3급 정상에 나가다가 아베가 당신 김정은한테 왜 이 상황에서 800만 달러 것이, 돈 주문하려고 그러냐 아베가 시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청와대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북한을 지원하는 걸 그럴 수 있겠다, 승인했다. 이게 어제자 청와대 발표인데 오늘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은 국제사회 공조에 따라 대북 지원 하지 마라, 이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드러날 거짓말을 대신 미쳤습니까? 미국 상대로 계속 거짓말을 올리고 강경화는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전술 배치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강경화가 우리한테 전술 배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떠든다가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강경화 그런 말 했다 또 확인했습니다. 첫째, 작년부터 대통령까지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은 모든 걸 개인적으로 취급하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까지 개인적으로 취급하다가 도대체 나라를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문제는 그 외교라인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좀. 정책은 따지 수준도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인데 무슨 정책을 따집니까? 저는 더 이상 문재인 외교라인 임종석 수석실장부터 정의용 안보실장 송영무 국방장관 강경화 교육장관 등등 이것 전체를 갈아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북폭이 벌어지는 김정은을 드러내는 우리는 아무 정보도 없이 우리의 주체권을 상실할 수 없는 한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공식 강도도 그리고 정치적 프로인데 문재인 다른 건 몰라도 외교 사원 측 사람들 모조리 가라쳐라. 모조리 가라치고 문재인 당신부터 거짓말 좀 그만하고 국민 앞에서 도대체 지금 세계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실 직고해라. 조수영의 차해라. 청와대 명대라. 올해 자꾸 제 예산도 빨라지는데 이런 거 다니다가 문재인 씨 올해 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관을 쳐도 좀 국내 문제를 가시지 외교 안보로 설명하지 마시세요. 상쇄나 진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정말 불바다가 될 수 있고 북한 동포가 100만 명 죽을 수 있는데 당신 거짓말 때문에 우리 민족과 국가가 다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스스로 불러라든지 문재인은 감사합니다.
국계가 붕괴 직전인데 붕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남한의 종북좌파 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종북좌파 정권이 안 무너지는 것은 북쪽에 국계가 대남 공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계와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돕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최후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촛불과 태극기의 마지막 전쟁에 국민 여러분 태극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극기의 힘을 대한애국당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 북대와 종북좌파 세력을 다 분리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과 빛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래 앞장선 북한 인권운동가 인지연. 무대에 설 때마다 가슴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